저번 편에 그 캐나다인 친구랑 스타벅스 갔을 때 일입니다. 그 친구가 오늘 밤 자기 친구들이랑 K-POP 클럽 가는데 같이 가겠냐고 물어봤어요. K-POP 클럽? 군대 전역 후 최신 음악을 잘 안 들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봤죠. 캐나다인 친구의 친구 집에 들렀다 갔어요. 그 친구분 클럽 가기 전 상의 로고가 스트레이 키즈더라고요. 그렇게 클럽에 갔죠. 입장료는 제 기억으로 $5. 사실 그 장소가 K-POP 클럽이 아니에요. 록 음악 공연장 플러스 바 느낌인데 거의 두 달마다 누군가 2층 장소 대여해서 K-POP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느낌 이상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노래 들으면서 춤을 추네? 이걸 어떻게 비유해야 할까요? 마치 한국인들이 저스틴 비버 노래 열광하는 느낌? 비록 뮤직비디오만 틀어놨지만 반응은 진짜 뜨거웠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돌 노래 나올 때 방탄소년단 노래 나올 때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을 들었죠. 아, 엑소도 그렇고 어떤 외국인은 제가 한국인인 걸 아는지 갑자기 앞에 와서 제 손 잡더니 춤을 막 추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오는 K-POP 중 오래된 게 거의 10년 전 거였어요. 카라 스탠 나올 때 이게 나온다고? 하면서 놀랐었죠. 노래 선곡 누가 했을까? 소녀시대 노래 나올 땐 소녀시대 전성기 생각나서 재밌더라고요. 아, 그거 생각나네. 소녀시대 런데빌런 나올 때 스크린 앞에 테이블이 있어요. 갑자기 누가 거기 올라가더니 런데빌런 춤을 추더라고요. 나중엔 시큐리티가 와서 내려가게 하더라고요. 진짜 보면서 역컬처 쇼크를 느꼈죠. 이 정도로 K-POP을 좋아한다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음악 좋아하는 게 어때서요? 다만 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해외 K-POP 팬분들 왜 K-POP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때 런데빌런 춤췄던 분 리스펙트 합니다. 춤 정말 잘 추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정까지 놀다가 호스텔로 돌아갔네요. 자, 다음 영상은 퀘벡 여행기입니다. 잠깐! 가지마! 이거 보시는 해외 K-POP 팬분들, K-POP을 좋아한다면 K-드라마도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깨비 기억나시죠? 네. 도깨비 촬영 장소 갔다 왔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한번 봐주세요. 그럼 안녕!